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썩 좋지 않게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코스피만 해도 마이너스 2.38%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2.80% 이렇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한 하루였는데 코스피에서는 814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134종목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냈고, 뭐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매우 많은 날이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7,690억, 1,600억 정도의 순매도세를 나타냈고, 외국인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171억 원의 순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지수 하락은 뭐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증세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봉쇄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이렇게 우려감이 있었고, 뭐 경제가 다시 좀 나빠질 수 있겠다, 좀 이런 우려감이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이제 민주당 간의 갈등이 좀 격화되면서 뭐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가 좀 지연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시장의 투심을 좀 이렇게 눌렀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 지금 유럽 증시가 소폭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초반에는 다소 이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주중에 반등 쪽으로 진행되는 전략 후강 쪽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요. 뭐 시장에는 현재 다양한 불확실성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기 때문에 조정폭이 지금 시점에서 크게 깊어진다고 하기보다는 적정 수준 눌림목을 주고 다시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크노 RF 제약에 대해서 대응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영상 많이 올려드렸고, 앞에 사신 분들은 이제 모두 수익권이시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테콘 RF 제약이 투자한 이제 휴머니젠이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 후에 저점 기준에서 고점까지 약 40%가량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테콘 RF 제약이 이제 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뭐 관련해서는 이제 KPM 테크도 있는데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겠지만 테콘 RF 제약 대비해서 현재 KPM 테크가 시가총액이 더 낮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로서의 탄력은 더욱 높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관련 테마주로서 같이 움직인다는 점은 이제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뭐 이제 휴머니젠 내용 관련해서는 따로 나온 거는 확인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앞에 이제 테콘 RF 제약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콘 RF 제약이나 KPM 테크나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휴머니젠에 투자를 하면서 휴머니젠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19 관련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됐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6월을 기점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금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휴머니젠의 치료제 이제 렌질루맙이 현재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임상 진행 중에 이제 긍정적인 중간 결과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렌질루맙 생산을 위해서 스위스 기업 론자와 협업을 한다, 이렇게 좀 밝히게 되는데요. 휴머니젠은 론자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치료제를 생산하겠다, 좀 이렇게 내용이 나와주면서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현재 테콘 RF 제약이나 KPM 테크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테콘 RF 제약은 휴머니젠 치료제랑 관련해서 국내 및 아시아 시장의 판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관련 내용 중에서 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이제 휴머니젠의 치료제가 출시됐을 경우에는
이제 상당 부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휴머니젠의 나스닥 상장이 있었는데, 뭐 지난 영상에서는 휴머니젠의 주가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까지 휴머니젠이 40%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뭐 장외 시장에서부터 하면은 오른 부분이 상당히 크죠. 뭐 상장하기 전부터 장외에서는 뭐 400%, 500%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텔콘 RF 제약은 휴머니젠에 투자한 지분에 대한 이익까지 챙길 수 있게 됐다.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머니젠의 주가가 상장 후에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역시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가 현재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의 이제 주가 흐름, 휴머니젠의 주가 흐름과 텔콘 RF 제약이나 이제 KPM 테크의 주가 흐름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시점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텔콘 RF 제약 어떻게 과연 대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차트 관점으로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이제 4월 1일 날 고점이었던, 7,540원 구간. 요 구간이 사실 주요 저항대로 볼 수가 있는데, 요 구간을 이제 최근 일주일만 해도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일봉으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윗꼬리를 남기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마침 이제 좋은 소식이 KPM 테크가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간에 이제 텔콘 RF 제약이 현재 6.83%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확인 가능하시죠? 6.83%. 그리고 이제 거래량만 해도 약 280만 주, 요렇게 좀 붙어주는 모습인데, 사실 시간에서 거래량이 280만 주가 터져줬다는 건 상당히 좀 많이 터져준 거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텔콘 RF 제약 뭐 출발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휴머니젠의 관련주 KPM 테크가 하루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재료는 똑같거든요. 이제 KPM 테크나 텔콘 RF 제약이나 이제 똑같은 금액을 휴머니젠에 투자를 한 거고 똑같이 지분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사실 재료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PM 테크가 하루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관련해서 이제 수급이 텔콘 쪽으로 좀 집중이 될수 있다는 점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테마든지 물론 이제 주도주는 있지만 후발주도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춤은 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 테콘 RF 제약 뭐 얼마까지 보면 되겠나 좀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휴머니젠의 치료제가 시장에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뭐 국내 판권을 확보할 수 있는 테콘 RF 제약은 뭐 상당히 수혜를 볼수 있기 때문에 생산 여부나 이런 출시 여부에 따라서 뭐 테콘 RF 제약의 주가도 어디까지 갈지 사실 가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뭐 대응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 관점으로 좀 봤을 때 다음 저항권은 약 8,700원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700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 8,7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이제 조금씩은 확정 수익으로 익절을 하시면서 나머지 물량을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텔콘 RF 제약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서 더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조금씩 나눠서 분할로 익절을 한다고 하면은 보다 확실하게 확정 수익을 챙길 수 있고 리스크는 축소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시세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월봉 기준으로도 한번 볼게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다음 저항 라인은 이제 선을 제가 그어드린 8,700원이 다음 저항 라인으로 좀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저항 라인은 이제 요 구간 약 11,000원 정도로 좀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KPM 테크가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또 휴머니젠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을 낸다 했을 때 주가는 상단에 이제 저항대를 뚫고 역사적 고점인 19,450원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뭐 소식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와주는 구간에서는 조금씩은 자르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추천 종목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DP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모두 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올해 IPO를 진행했던 업체들이 연이어서 흥행을 기록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SK 바이오팜이 있을 거고, 바이오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카카오라고만 쓸게요. 카카오. 자, 이들 업체들이 최근에는 주가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초기 상장 당시에는 뭐 청약률도 엄청났고 초반에는 정말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이 다음으로 상장이 기대되는 회사 바로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입니다. 자, 지금 증권가에서는 요 빅히트 엔터에 대해서 공룡의 상장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DPC는 현재 자회사를 통해서 빅히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DPC의 주가는 21선 상단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을 응축하는 과정 이후에는 한 차례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으로 좀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빅히트 엔터의 상장, 뭐 이제 일정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큰 이벤트가 있는 만큼 상장 전에 슈팅은 한 차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료 종목들만 이렇게 잘 사셔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종목 선정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함께 호흡하시면서 어려운 주식시장 이겨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저희 주식대가와에서 이제 오늘 추천드려서 수익 난 종목인데요. 뭐 오늘 뭐 진원생명과학도 있고 뭐 대신정보통신도 있고 이렇게 있죠. 시장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최고의 종목을 선정을 해서 최대한 이제 디테일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해보시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용 정말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성함만 하나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테콘 RF 제약과 뭐 휴머니젠 KPM 테크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제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종목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